이건 그게 진짜 중요하겠다. 응급. 어 진짜. 와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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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재열입니다. 루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차차입니다. 엠제이입니다.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요? 피겨 스케이트. 보는 것만으로면 축구, 야구, 농구 경기 다 보러 간 것 같아. 한국에서 좀 인기 많은 스포츠 어떤 거 있어요? 거의 축구를 주로. 축구랑 야구? 그러면 혹시 미식 축구 본 적 있어요? 미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밖에 못 봐서 경기가 너무 높은데. 꼭 축구 주장이어야 돼? 난 사고 난 거. 아 맞아. 다치는 거. 주변에 그러면 미식 축구 하는 사람 있어? 어? 아니 없는 거 같은데. 미식 축구는 없는 거 같아.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거든요? 그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식 축구 안에서 가장 터프한 태클 장면들을 볼 거예요. 이런 거 보면 막 아드레날린 막 생긴다고. 그러니까 같은 팀에 막 와 스포츠지. 오! 아! 우와! 이건 약과.. 약과.. 그치 그치. 예! 아! 와 진짜 소리겠다. 아니 헬멧 날라갈 정도인데? 아! 교통사고 급이라잖아 저게. 저 반칙 아니야? 반칙 아니야? 반칙 아니야? 우와! 저렇게 밀어버리는데? 저렇게 그러니까. 해도 돼? 축구에서는 저러면 안 되잖아. 또 멀쩡하게 일어나. 빠지겠는데 머리? 그거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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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날라다니네? 쟨 진짜 와. 뼈 부러지겠다. 착지 진짜 잘해야겠다. 오 근데 잘했어. 어. 이렇게 들어갔다. 우와. 엄청 다치겠는데 저.. 와 이렇게 과격해? 저 그리고 이거 뽕이야 아니면 진짜 어깨야? 우와 미쳤다. 뭔가 둘 다일 것 같지 않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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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우와 달리기도 빠르네. 아니 저거 사고 아니야 저 정도면? 저래도 돼? 이렇게 됐네 완전. 짜부 됐네 짜부. 그 케첩 짜듯이. 우와. 우와. 와 근데 체격이 진짜 좋다. 그러니까. 저러니까 멈추면 밀려나지. 와 근데, 근데 바로 일어나네. 그러니까. 아니 저 충격이 엄청날 텐데. 저기 맞아 봐. 날라가지 그냥. 아 죽지 그냥. 직살. 우와. 딱딱한데. 와우. 죽겠다 진짜. 교통사고다. 그리고 태클하고 되게 좋아해. 미안 이런 게 없어. 약간 저렇게 완전 몸으로 퍽 하는 게 그냥 기술인가 봐. 그러니까 저게 그냥 축구에서 태클 거는 거랑 똑같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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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넘었어. 넘은 거 아니야? 된 거지. 터치 된 거지. 재밌는데? 이래서 보는구나. 저걸 터치다운에서 점수 낸 거지 저거. 아 진짜 파워뿐만 아니라 민첩함이 있어야 되네. 그니까. 우와. 아니 개 신기하다. 아니 그냥 100kg짜리가 막 날라다니네. 이런 거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잘 넘잖아. 이런 연습도 엄청 하겠지. 낙법하는 거. 뭐가 안 꺾이나? 그러니까 저거 하다가 많이 다치겠다. 머리 그러니까 뇌진탕 이런 거 오지 않나? 맞아 맞아. 우와 전 때린 거 아니야? 이거 유도잖아. 잡아 던졌는데. 아, 야 공도 없는데 왜 부딪혀? 와, 근데 이건 앵간한 그 체형 아니면 못 하겠다.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러너라서 빠르. 오, 야 잠깐만. 우와, 뭔데 뭔데 뭔데. 우와. 아, 너무 아파. 진짜 기절을 하겠다. 저 무슨 레슬링도 아니고. 우와. 발로 차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? 와 저렇게 바로 뛰어야 돼? 정신 못 차리겠는데? 그니까 복수하는 거야? 와 달리기 정말 겁나 개빨라, 빨라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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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니 근데 내가 아니 팍 넘어져 놓고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 저렇게 넘어져 놓고 그니까 축구에서는 저렇게 넘어지면 막 한 15m 이렇게 넘어진다. 아니 근데 저렇게 과하게 쓰면은 단명하지 않을까? 그니까 아 근데 이게 머리 부딪히는 거는 약과네. 그러니까. 계속 보니까 뭐 꺾이고 막 그게 엄청 많네. 너무 편하다. 관절에도 진짜 무리 있겠다. 파워들이 막 느껴져. 경기 한 번 할 때 그냥 모든 힘 다 쓰는 것 같아. 우와 야 꽂았다. 야 진짜 내가 꽂네. 이렇게 들어가지고 레슬링이냐고. 진짜
아우 씨 이렇게 됐어. 하부가 죽는 사람 나오겠다 저거 보면. 근데 진짜 나올 걸?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. 흡사 보면 약간 패싸움 하는 것 같아. 오 기절했어. 와 근데 이거 아, 와 예, 다행이다. 아니야 기절했는데. 아, 기절한 거 거야? 어. 럭다운 됐네. 그니까 기절한 거 아니야? 이건 그게 진짜 중요하겠다. 응급. 어 진짜. 와. 어 너무 끔찍해. 어떻게 너무 보겠어. 아니 야 이 뭐 UFC보다 더 심한데? 와 근데 좀 끔찍하긴 한데 묘하게 보게 되네. 어, 시선을 뗄 수 없어. 뭔가 내 몸에 풀파워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. 어, 운동할 때 아니면은. 그래서 대리만족 같은 거 느끼나 보다. 어 보면서. 약간 스트레스 풀리고. 너무 아프다. 나 지금 좀 아프다. 잔인한 영화 보면 내가 아픈 거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생각. 황소 같은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야. 태클을 봤는데 어땠어요?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랑 불 구경이잖아. 합법적인 스포츠용 패싸움 같아. 공이랑 싸움이랑 합치니까 진짜 눈을 못 떼겠어. 너무 쎄. 그냥 진짜 이거밖에 말이 안 나. 너무 쎄고. 너무 쎄보다 더 센 표현 안 나? 빡세. 개빡세. 이걸 전달하고 하고 싶은데. 개빡세. 이렇게 좀 강력한 에너지틱한 스포츠를 보고 나면은 다른 스포츠 보면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. 혹시 미식축구 해보고 싶지 않아요? 와, 나 해보고 싶어 근데. 근데 나는 약간 베이스가 적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상대했으면 좋겠어. 이거 스포츠 아니고 싸움 아니야 이러면은? 매력 있어서 볼 의향은 있는데 해볼 의향은 전혀 없어. 나도.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니까. 맞아, 우리는 인류의 최강자들이 아니잖아. 아니잖아. 너무 재밌었고 왜 하이틴 여자 주인공들이 미식축구 남자한테 반하는지 알겠어. 오, 진짜. 파워 있고 약간 멋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. 남자인 우리가 봐도 되게 멋있거든.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는 알 것 같아. 너무 재밌었어요. 또 보고 싶어요. 지금까지 차차였습니다. MJ였습니다. 바이. 바이. 안녕히 계세요.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안녕. 안녕. 재열이었습니다. 로아였어요.